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. 때는 아직도 97년도 4월이었었고 류용은 아직까지도 그 외나한테 잡혀있을 때였었는데 짜오사는 이미 장춘으로 돌아갔었지만 이 류용은 맨날 그 외나니 술친구가 되어줘야 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저번에 짱허의 도박사건이 있은 지 불과 이틀 만에 이 짱춘이 또 부랴부랴 달려오는데 난거 소식 들으셨습니까? 그 서판구역이 왕주인이 그새 오늘 낮에 칼에 맞아 죽었답니다. 아, 그러자 곁에서 류용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왜 나나 너희네 이 할빈이 건달바닥은 왜 이리도 사건이 많다냐? 아예 뭐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맨날 일들이 터지네. 왜 나나? 왜 나나? 네, 왜 나는 지금 너무나도 충격이어서 이 들고 있던 술잔도 떨그랑 떨구고는 멍해 있는데 류용은 아직 그 외난과 주인이 사이가 어떠한 사이인지 몰랐으니까 말입니다. 그야말로 생사를 함께하는 이 의형제 그 이상이 아니겠습니까? 이 외난이 재상을 딱 하고 치는데 대체 뭔데? 대체 어떤 놈이 한 짓인데? 네, 그러면 이 왕주잉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이번 이야기는 왕주잉이 곁에 한 이쁘디 이쁜 말부터 시작해야 되겠는데 저번 회에서 이 말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죠. 밖에서 돈을 주고 키우고 있는 이 외간 여자를 말이라고 하는데 왕주잉은 요즘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쉔쉔이라는 여자한테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쉔쉔은 대학교의 성우였었고 그 달달한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그냥 수컷들을 사르르 녹인다고 합니다.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키도 훤칠하고 이 몸매도 울긋불긋하고 뽀얀뽀얀 피부에 아주 그냥 끝내주는 여자였다고 합니다. 또한 맨날 망사 스타킹을 착용하고 이 높다란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하고 다닌다는데 그럼 뭐 어디를 가든 곁을 지나는 수컷들로 하여금 이 한 번씩 뒤돌아보게 만드는 매력둥이였다고 합니다. 네, 한계구역이 강바지 말이라면 이 정도는 돼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날도 쉔쉔이 대학교 문어구에는 검은색 벤츠 세대가 척 서 있었고 그 앞에서는 이 시꺼먼 조폭들이 담배를 뻑뻑 피워대고 있는데 이 쉔쉔이 문어구를 나오자 다들 담배불을 끄고는 극진히 모시는 거였다고 합니다. 네, 이 쉔쉔이 주인이 곁에 타고 이 세대의 벤츠들을 뿡 하고 출발을 하는데 쉔쉔은 큰형님이 여자로서 그 전교생 여자 애들이 부러움을 한 몸에 다 받았다고 합니다. 그렇게 벤츠 세대는 따오리에 위치한 최고급 레스토랑 마디얼 찬팅에 도착하는데 이 주인과 쉔쉔이 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고 부하놈들 6명은 다들 멀리쯤에 위치해 있는 다른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데 큰형님이 애인과 함께 요 개인적으로 속삭속삭이는 게 들리면 안 되잖아요. 그렇게 별 문제 없어 보이는 평온한 하루가 다 보이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문이 발칵 열리더니 이 가상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 새빨간빨간 대가리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97년도에는 이렇게 새빨갛게 새노랗게 새파랗게 염색하고 다니는 어린놈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 6명은 다들 20대 초반으로 돼 보이는 어린놈들이었었는데 여자 2명을 끼고 들어왔다고 합니다. 하지만 비슷한 것들끼리 어울린다고 그 2명의 여자도 이렇게 새빨갛고 새파란 귀신같은 대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곳은 외국인들도 다니는 최고급이 레스토랑이 이러한 칼라 대가리들이 어울리기는 하겠습니까? 대가리 칼라도 칼라인데 이것들은 들어오자마자 하하하 하고 큰 소리로 제치며 놀고 있었는데 딱 봐도 건중도덕을 반말아 먹은 양아치 놈들이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지들끼리 키득키득거리던 이놈들은 어라 야야야 저게 뭐냐? 아주 그냥 기가 막히는 말이다야. 이 칼라 대가리들은 그 쉔쉔을 향해 휙휙 하고 휘파람을 불러댔다고 하는데 네, 지금은 이런 양아치 놈들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시절에는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. 저것들이 왕주인이 욱하려고 하는데 이 쉔쉔이 말리는데 됐어요. 그 휘파람 좀 불면 어때요? 놔둬요 하고요. 쉔쉔은 사실 이 왕주잉이 신분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카지노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니 보디가드가 있는 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아까는 한 놈이 휘파람을 불러대더니 이제 아예 6명이서 다 함께 휙휙 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이 쥐꼬리만한 것들은. 다른 테이블에 있던 왕주잉이 6명의 부하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짜고짜 달려오는데 너희들 조금 만 것들이 죽고 싶어? 감히 어따 대고 휘파람질이야 휘파람질이가 그러자 말입니다. 이 어린놈들은 무서워하기는커녕 더더욱 세게 휘파람질을 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?
내한테 달린 내 입으로 휘파람을 부는데 니들은 뭐한대? 뭐 저놈이 보디가드라도 되냐? 대가리가 커다란 것들이 남이 밑에서 보디가드나 하고 참 꼴 좋다. 뭐? 이것들이 주인이 부하가 손을 쓰대고 하는데 이 주인이 말리는데 그만해라. 저기 외국인들도 있는데 쪽팔리게 하지 말고 아그들아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 좀 나눌까? 네 이런 게 바로 큰형님이 포즈가 아니겠냐고요. 하지만 빨강 대가리는 계속해 능청스럽게 웃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가 뭐 니까 것들을 두려워할 줄 알았니? 시끄멓게 입고 다니면 니들이 뭐 고혹자야? 하하 주인은 너무나도 어기 막혀서 째려보는데 그러자 보게? 뭘 보니 그 눈깔이 확 파나로 그 빨강 대가리가 계속하여 겁도 없이 나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이놈들은 왕주인이 그냥 돈이 좀 있는 집이 자식이고 지금 보디가드를 끌고 다니는 줄 알고 있었다는데 그 시절에 또 그러한 놈들도 엄청 많았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한판 붙으려고 나갔고 이 앞에서 칼라 대가리를 건들건들 거리며 나갔고 뒤에서 주인 일당들이 따라가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빨강 대가리가 또 갑자기 휙휙 하고 휘파람을 불어대자 또 여기저기에서 이러한 칼라 대가리들이 우르르 모여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형님 뭡니까? 에? 뭔 일인데요? 다들 도끼 눈을 부릅뜨고 모여드는데 거의 20명은 돼 보였다고 합니다. 이 주인이 앞에는 아까 그 빨강 대가리 6명이 길을 내고 그들 뒤에는 이 다른 칼라 대가리들이 바짝 따라 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말 그대로 주인 일당은 이놈들한테 포위를 당한 건데요. 이 한 막다른 골목길에 도착하더니 앞에 빨강 대가리가 척 돌아서는 거였었는데 어이 아저씨들 굴어라 어? 굴코서 잘못했다 이 네 글자를 뱉어봐라. 빨강 대가리는 비수를 쫙 빼들더니 퇴! 하고 침을 뱉고는 옷에다 쓱쓱 닦아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하하하! 왕주인은 미친 듯이 웃어대는데 너희네 지금 내 누군지 알고 이렇게 나대는 거야, 응? 그러자 빨강 대가리는 피식 웃으면서 비수를 축혀드는데 네가 누가 됐든 간에 이걸로 찍으면 빨간 액체가 안 나온다니? 우리 먼저 좀 맞고 시작하자. 빨강 대가리와 놈들이 와 하고 달려드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땅 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그 빨강 대가리가 으악 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그것은 바로 주인이 권총을 빼서 쏜 건데 뿐만 아니라 나머지 6명의 부하들도 다들 권총을 빼들고 위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왕주인은 웬만한 놈이 아닌데요.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경찰서에서도 이 권총을 빼들고 다니던 놈이 아니겠습니까?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옌총민 그 경찰서장이 귓바망이를 한 대 내리까도 오히려 옌총민이 이 굽신굽신 돼야 되는 놈인데 왕주인은 흑사회면 흑사회 정계면 정계 모두 다 빵빵한 건달이었었는데 아그들아 다음에 또 까불고 싶으면 형님 이름이 무엇입니까? 하고 잘 알아본 뒤에 까불어라 알았니? 내 서판구에게 강바스 왕주인이다 이놈들아. 근데 이 감히 나한테 달려들어 너 죽고 싶어 환장했니? 주인이 그 권총을 빨강 대가리 입안에 집어넣으면서 이 겁을 줬지만 말입니다. 네 이 귀신 같은 놈은 그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얼려다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왕주인이 너 못됐다 이놈아. 너 내 형님이 누구인지 아니? 떠올리 노랑 대가리다 이놈아. 너 내 노랑 대가리 형님이 가만 놔둔 거 같니? 뭐? 그러자 주인이 화들짝 놀랐는데 왜 놀랐냐고요? 이놈이 이렇게도 당당하게 형님이 이름을 대는데 처음 들어봤으니 말입니다. 야 이러한 뻘쭘한 상황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냐? 누구라고? 노랑 대가리? 어디서 이름도 없는 것들 이놈아! 왕주인은 그 자신이 구두발로 또 한 번 쾅 내리깠다는데 그 노랑 대가리인지 뭔지 하는 놈을 보고 함 오라고 해라! 어? 내 그놈이 머리털을 싹 다 뽑아놓지 않는가? 함 봐라고 이것들아! 그렇게 주인은 자신이 이쁜 말을 척 끌어안고 멋있게 떠났다고 하는데 네 그러자 이 다른 칼라 대가리들은 어쩔 바는 모르는데 이 아래 것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? 빨리 병원으로 옮겨가면서 이 자신이 두목한테 전화를 걷는데 이놈들이 두목 역시 이렇게 빗자루 머리를 한 노란 칼라의 대가리였었는데 이름은 왕주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왕주인과 왕주인 이름의 글자 하나가 빠졌는데 그 삶은 완전히 달랐었는데 왕주인은 1972년생으로서 그 당시에 25살이었다고 합니다. 이놈은 그날 대낮부터 노래방에서 놀고 있었다고 하는데 보통
일진들이나 이 양아치 무리들이 어디서 놀겠습니까? 그 어두컴컴한 노래방 안에서 담배나 뻣뻣 피워대면서 오늘은 누구를 괴롭힐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근데 삐리리 삐리리 전화가 오는데요. 왜? 뭐? 뭐라고? 야야 음악 꺼라. 너 뭐라고? 자신이 부하가 당해서 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노랑 대가리는 박차고 일어나는데, 야들아 우리 의형제 빨강 대가리가 당했단다. 빨리빨리 일어나라. 가자. 이 노랑 대가리가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40여 명이나 되는 어린 놈들이 함께 따라다녔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한 무리 놈들이 우르르 하고 병원으로 모여 들어가는데 말입니다. 그 빨강 대가리는 이 다리에다 붕대를 두툼하게 싸매고는 한숨을 풀풀 내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대체 어찌 된 일이야? 이어 일이 자초지종을 다 들은 노랑 대가리는 이빨을 뿌드득 뿌드득 가는데, 서판구역이 왕주인이라. 너희들 내 이름을 알겠니? 그러자 부하놈들은 이 난처해 하는데, 다 당연히 얘기했었죠. 근데 이 형님 이름을 대니까 구두발로 한번 더 밟아놓더라고요. 그리고 뭐? 부하놈이 우물쭈물하자 이 노랑대가리는 더더욱 빡쳐나는데, 그리고 이 형님 보고 납득이 안 되면 찾아오라고 합디다. 근데 오게 되면은 그 대가리 노란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그러던데, 뭐시라고? 그러자 노랑대가리는 그 부하놈이 멱살을 잡고는 당장에서라도 내리깔 듯한데, 형님 내 아니라고요. 내 아니고 쥐인이라고요. 내 이제껏 기성세대 조폭놈들을 치고 싶어도 이 명분이 안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. 제 쪽에서 걸고 들어, 야들아 오늘 밤 조직원 전체에 연락하여서 내일 아침에 집합해라고 해라. 우리 그 서판구역이라 전쟁이라 이것들아. 네, 이러한 깡패놈들도 이 싸움을 걸려면 명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노랑 대가리가 10대 20대 쪼무래기들을 한가득 모아서 이 조직을 만들었는데, 이 마땅한 나와 바리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? 조금 먹을만한 데는 그 기생세대 깡패놈들이 모두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. 하여 어느 놈을 칠까 벼르고 있었는데, 이게 뭐죠? 왕주인이 저절로 걸려드네요. 하지만 이 어린놈들은 다들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한 무리를 다 불러들여야 했다고 합니다. 뭐 당구장이나 PC방이나 놈들이 둥지트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데, 그러면 말입니다, 한계 구역이 강바스 그 전업 조폭들을 상대한다는데 과연 몇 명이 나올까요? 바로 이튿날 9시 노랑 대가리는 이 마디얼 레스토랑에서 처음 나오자 말입니다, 그 떠올리의 중앙 대거리 한복판에는 거의 150여 명의 놈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전거를 타고 온 놈도 있었고, 뭐 택시를 타고 온 놈, 오토바이를 끌고 온 놈도 다 있었는데, 또한 그들 중에는 부모님이 벤츠를 끌고 온 놈들도 있었는데, 이 다들 20대 초반인 놈들이었다고 합니다. 형님 갑시다. 에? 누굴 패면 됩니까? 이 20대 초반 놈들은 말입니다, 무리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너무나도 신나하는 나이였다고 하는데, 다들 비수들이며 이 군도들을 차고 왔지만 또한 다른 긴 무기들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자가용을 끌고 온 놈들이 차량 트렁크에 싣고 있는 무기들인데, 비록 화력이 있는 총기들은 없었지만 엄청 길다란 꼬챙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, 중국에서는 두꺼비를 잡아먹는데 그 대여섯마리 두꺼비를 잡아서 이러한 꼬챙이 찔러서 보관한다고 합니다. 이 노랑 대가리가 제일 앞에서 쭉 한번 둘러보고는 담뱃불을 확 끄고는 연설을 하는데, 야들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때가 왔다. 우리들이 이름을 이 하얼빈 흑사회 바닥에 널리 알릴 기회가 왔다 이 말이다. 그 서판구역이 왕주임을 꺾고 서판구역에서 우리 역사를 시작해보는 거다 이 말이다. 다들 알았나? 와! 그러자 이 150여 명이 칼라 대가리를 다들 소리를 지르는데, 그렇게 기세를 제대로 확 올려서 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왕주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? 또한 기성세대 조폭두목 왕주인과 이 새로운 세력 노랑 대가리와의 결투 어떻게 진행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.